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영혼 TV 최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그냥 살지만 나를 둘러싼 수많은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올바르게 살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 양유, 음유 더하기 양유 더하기 이꼴 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여행, 결혼. 이 결혼이란 말이 일반적인 결혼, 혼인혼이 아니라 뭐 기신혼 뭐 그런 거겠죠. 결혼, 혼이 합쳐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이 아닌 결혼으로, 즉 결혼, 우리 육신의 결혼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뜻의 결혼이 아니고 귀신이 합쳐진다는 결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과 양은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입니다. 음과 양을 더하면 0이죠.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라는 뜻이 되죠. 음과 양이 합치 더하면 같이 살면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음은 음양에서 음이죠. 왜냐하면 참 민감하니까 여기서 일단 음양으로 할게요. 양은 양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결혼이란 말이 뭐 있어요? 혼이란 말이 있잖아요. 합쳐져서 즉그 음에 있는 것과 양에 있는 것이 합쳐져서 무로 없는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론 영혼 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는 올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태어난 후는 있는 곳이고, 또 죽으면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하죠. 태어날 때는 음과 양으로 태어나죠. 음으로 태어난 사람과 양의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거기는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좀 단순하게 갈게요. 음으로 태어난 사람과 양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실체적으로 우리는 음과 양이죠. 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딸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딸은 커서 여자가 되고 아들은 커서 남자가 된대요. 아들이란 존재, 즉 남자란 존재, 여자란 존재 있는 겁니다. 유요, 유. 그런데 우리는 여자와 남자, 어린애로부터 이제 성체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자에는 결혼, 혼인혼자로 만나죠.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면, 혼인을 혼자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되지만, 귀신혼, 영혼혼자는 좀 다르게, 그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혼인혼자로 아닌 것 같아요, 영혼혼자 같아요. 그렇지만, 즉, 음과 양이 만나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혼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즉, 있는 유와, 유의 음과, 유의 존재하는, 있는, 즉, 여자와, 음으로서 있는 여자와 양으로서 있는 남자가 합쳐지면,
그래서 결혼, 혼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혼을 합치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학에서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는 0이죠. 절대치는 같죠. 남자, 여자가 다른가요? 남자, 여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녀 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같으니까 절대치는 같아요. 그러면 여자는 음이잖아요. 남자는 양이죠. 절대치 수가 같을 때 부호가 다르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절대치 가치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학 배우셨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합쳐져서 합쳐진 결혼인데, 혼이 혼합되는 건데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남자도 여자도 그거는 없어요. 무가 없고 유가 없고 무가 없어진 상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우리는 있는 상태로서는 없는 곳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있는 상태로서는 없는 곳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있는 곳은 유고 없는 곳은 무예요. 무는 영혼의 세상이고 유는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유는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죽어요. 그럼 죽으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철학적 사회체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와서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해서, 우리 혼인이란 말도 있죠. 결혼을 해서 제로가 돼서 무가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뭐냐 하면, 자, 태어날 때는 둘로 태어나지만, 따로 태어나지만, 이제 살아갈 때는 합쳐서 혼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어른과 아이 차이는 결혼을 하면 어른이고,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예요. 그 나이가 뭐 100살 먹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A예요. I. 10살 먹어도 결혼하면 어른이에요. 그 차이는 여기에 둘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은 우주 질서가 인정하는 어른이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으면 우주 질서가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나이만 먹은 그 있는 것으로 존재하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했죠. 없는 영혼의 세상에서 이제 유와 무로 태어나잖아요. 유와 플러스와 마이너스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태어났어요. 불완전하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합쳤어요.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자, 이 0이 된다는 말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 즉 남자 여자가 있지만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없어지고 그냥 거기 남자 여자가 없는 거죠.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걸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제로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해 갖고서 남자 여자 주장하고 살면 그건 온당치 않아요.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예요, 무. 자, 그런 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좀 철학이니까 플러스 유와 마이너스 유가 만나서 돼서 이제 없는 걸 바뀌었잖아요. 그걸 없는 걸 바뀌었어요. 없는 것을 바뀌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이 되죠. 우리가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지면 밝잖아요. 밝은 명이에요. 있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전기줄에서 마이너스 불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있어요. 구리선으로. 그리고 합쳐지면 그래서 불이 켜져 에너지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남자 여자 따로 있으면 그냥 남자 여자로 있어요. 아무것도 나타나, 현상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주에서 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은 남자 여자 합쳐질 때 나타나게 인식을 해요. 거기서 뭐요?
우주가 인식하는, 자연현상 인식하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그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밝게, 밝은 불이 켜진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합쳐지면 아이가 태어나고, 전기에서 플러스만 합쳐지면 전기 불이 켜지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합쳐서 작용하는 거죠. 그 전에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하는 것은, 그거는 우주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볼 때, 두 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인정해요? 그냥 있는 선이에요, 전기, 구리선이. 그냥 그것이 플러스만 합쳐졌을 때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과 양이 합쳐져서 아들, 딸을 낳았을 때, 비로소 이제 음과 양이 작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좀 설명을 할수 있겠고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음과 양이 합쳐져서 0이 되잖아요. 0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즉, 남자, 여자는 있어요. 그러나, 혼을 합치면 그 혼이, 플러스 혼과 마이너스 혼이 합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울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럼 이 소울이 된다는 것은 소울이 됐어요. 소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악한 영혼도 있고 어려운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의로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합격 청정한, 순수한 조용합격 청정한 못한 경우에는 그거는 의로운 영혼이라 할 수가 없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 곳을 올 때, 그 없는 곳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었어요. 창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그 플러스도 마이너스 태어난 것은 창조할 때 창조주가 창조한 후에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자, 너는 어떤 음으로 살, 양으로 살 판단은 창조된 영이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건 남자건 다 자기가 선택해서 온 거죠. 선택해서 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선택했을 때 음양의 조화 입장에서 선택할 때 선택하고 나, 그래, 너가 음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양을 점지시켜 주마. 너가 양을 선택했으니까 나 음을 점지시켜 주마 해서 반드시 육신으로 태어나서 음과 양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불교의 인연설일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나요. 그 만난 게 결혼이에요. 왜 만나느냐 하냐 하면, 다른 건다 이유 없지만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태어났어요. 영혼으로 태어났어. 영혼으로 탄생한 이 영혼들이 우러온 영혼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해요. 근데 우러온 영혼 태어난 순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지만 돌아올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0이라는 것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거예요. 이 없는 것은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신이거나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우러온 영혼의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우러온 영혼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와서 유에서 무로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의 세상에 그 우러온 영혼으로 끊임없이 그 축적되게 할수 있게 하는, 뭔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서 분리되어 태어나서 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쳐져요. 그래서 그 전기는 밝게 하는 것이고, 인간에 합쳐진 결과치는 아들과 딸을 낳는 거예요. 그게 작용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생각할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볼 때, 인간이 전기를 봤을 때 불 켜진 걸 보았듯이, 어려운 영혼,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만나서 아이가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낳는 이 과정을 보이는 거, 작용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아이를 키우, 그, 이제 육신 아이를 키울 거잖아요. 그, 무로, 즉,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도 아닌, 무인 상태에서 아이를 키워요. 그럼 뭐냐면, 이 무는 뭐냐, 부모는 무잖아. 아이는 유고. 이 무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렇게 창조한 것이죠. 이 무는, 그러니까, 무 자리에 있는 것은, 결혼한 다음에는 무 자리로 바뀌어요. 뭐, 비록 있긴 있지만, 없는 거예요. 이 무는, 매우 중요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된 순간 유로 바뀌니까. 그러면 유가 좋냐 무가 좋냐 따라서 성장은 유에서 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쳐서 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밝히는 거죠. 세상은 밝힌다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자식을 키우겠지만 전기선으로 플러스만 합쳐서 전기불이 트인다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결혼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결혼의 선택지 아니면 우주의 로고스적인 어떤 자연의 이치예요. 결혼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 자연의 이치냐면 우주라는 이 우주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없어요. 즉 결혼을 해서 무가 되면 이 무는 어디에 연결되냐면 무라일체 개념이죠. 우주하고 나와 같아지는 게죠. 모라일체가 우주로 가죠. 즉 결혼한 무는 밝히는 이 밝은 명자는 우주와 같은 거예요. 우주는 뭐죠? 우주 전체의 흐름을 조화롭게 가서 이곳에서 파열음 나지 않고 조용하게 그 청정하게 되게끔 우주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과 양이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무가 되면 이 무는 바로 적어도 자식의 영역이 되죠. 신적지.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 불을 밝게 해준 것처럼 밝은 곳이 되는 것이죠. 가정은 어떤 함께 사는 밝은 곳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께서 그 뭐 비록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알겠지만 총각대하고 결혼할 뭔 차이 있어요? 총각대는 집에 가 있으면 컴컴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신은 컴컴해요. 암흑이라고. 결혼해서 보니까 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내가 있는 공간은 늘 켜져 있다. 왜? 아까 말했지 무잖아요.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는 늘 불이 켜져 있어요. 자, 우리는 그거예요. 이야기가 필요해요. 창조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야기와 창조적 지식의 개념으로 우리는 좀 이야기를 깊이 가면은, 자, 우리는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만나 무가 된 순간 이 무는 이제 뭐죠? 없는 곳으로 가는 준비 단계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없는 곳으로 가는 차를 타게 된 거예요. 없는 곳으로 가는 우주선을 타게 된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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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서 가다 보면 끝이 없는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는 무가 된 이 상태에서 찢어서 유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오류예요. 플러스 만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는 0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0에서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이미 0에 된 상태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제로 상태를 점점 찍으면서 우러온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게 플러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무가 됐는데, 이 삶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했지,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혼을 연결한 게, soul. combined souls. combined minus soul, combined plus soul. equal zero. no, no, combined minus body. I think, 어쨌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 플러스 유가 만나서 지로가 된다고 했으니까. 혼이 됐지. 그 혼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 혼, 그냥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살아가잖아요. 서로 이렇게 두 제로가 돼서, 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요, 플러스는 주는 거죠. 마이너스는 받는 거죠. 플러스는 주고 마이너스 받아 제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유에서 무로 되는 그런 과정이 무의 과정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제로가 되어야가 보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완전하게 제로가 되지 않으면 보이라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가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게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 창조적 지식입니다. 이 창조적 지식과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는 깨달음의 결과, 창조적 지식은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그 깨달음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복입니다.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유와 마이너스 유가 만나서 무가 돼버리면 이제 유가 아니잖아요. 무잖아. 그럼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탄생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와 다시 복, 그 다음에 창조 지식, 깨달음으로, 그 창조 지식 깨달음은 단순하죠. 이웃과 함께 해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참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말에 대해서 매우 보편적인 상황이죠. 원래 인간은 그 함께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함께 살기 위해서 나눠야 되거든요. 나누면 파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자 살라고 그래요. 그런 작용들이 이제 우리의 현상 속에서 나타난 게 굳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더 파이가 크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더 훨씬 유리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현상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 문제는 플러스 유와 마이너스 유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질이어야 돼요. 우리 구리의 전도성과 은, 금의 전도성이 있잖아요. 뭐가 전도성이 좋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순수한 플러스와 순수한 마이너스가
있어야가 무로 가는데, 순수한, 순수성의 그 음과 양에도 문제 있고, 절대치의 그 숫자도 문제가 발생해서 무로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절대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순수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달라서, 다 순수한 플러스 마이너스 기질이고, 절대치는 양이거든요. 양도 달리고 기질도 달라서 결혼하면 다 다시 또 떨어져 나와서 0을 될 수가 0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치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양질의 양질의 양에 대해서 완전히 제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잖아요. 그만큼 무를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음으로서 순수한 음이 되고, 그리고 음의 플러스, 순수한 음의 50이 되고, 순수한 양의 50이 돼야 돼요. 그래야가 0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가 그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뭐라겠네요. 묶이는 거죠. 혼이 묶여서 가는 거죠. 그 결혼, 무, 없을 무가 돼서 없을 무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유, 음유, 양유로 있는 상태에서는 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유니까 절대 있는 곳에서는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은 이 논리에서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전기줄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인간이 봤을 때 느꼈을 때 아무도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합해졌을 때 불이 나오죠. 우주의 신과 우주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그냥 플러스 유 마이너스 유 따로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만나서 밝게 전기쪽 비치듯이 애를 낳고 애가 생기는 그 순간 우주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가 전기가 통하는구나. 저기가 뭔가 작용을 하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연의 이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인간도 삼라만상 모두도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면 그것은 그 자연의 이치는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이거든요. 유니버설한 우주적이에요. 그걸 거슬리면 가장 보편적인 가장 자연스러운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영혼 쪽에서는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냥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태어날 때는 그 여자 남자애로 태어나서 결혼해서 남자애로 합쳐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 많은 사람이 무에서 다시 유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유로 돌아오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로.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렇게 어찌해서 무로 합쳐졌다 할지라도 무의 성숙도가 순도 무가 100%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하고 창조 지식이 100%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존재하는 우러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죠. 우러운 영혼의 세상은 모두가 창조적 지식 우러운 영혼의 100% 도달한 삶을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 결혼 안 하면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영이 될 수 없잖아요. 밝은 면자 불이 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살다가 그냥 어디 간지 모르겠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 돼. 결혼
그럼 이 자인의 입지는 결혼한 거잖아요. 태어나면 결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 동물도 또 이렇게 자연의 지대로 해서 자기 후세를 남긴 동물도 있고 못 남긴 동물도 있는데 인간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돈 많이 벌고 이름 날리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영역은 다 자연스러운 영역이 아니라 그거는 그 우주에서 볼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주가 느껴지는 영역은 그래 나 너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음과 양으로 보내줬다. 자 음과 양을 만나서 아이 낳아라. 그리고 음과 양은 늙어서 돌아오라. 이게 우주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외에 어떤 상황도 우주는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인간이 그런 어떠한 우주의 질서에, 자연스러운 우주 질서에 순응하지 못한 어떻게 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 뭐, 좋아, 좋아, 좋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서 씨앗 뿌리는 것도 그래요. 씨앗은 봄에 뿌려야가 가을에 추수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씨앗을 밤에 뿌려갖고 대대 다 뒤져보니까 남보다 여름에 씨앗을 다시 뿌린다고 되지 않거든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혼은 매우 중요해요. 함부로 그냥 해가지고 때려치우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결혼 생활은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순수하게 순수한 음과 순수한 양으로 절대치 50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절대치 0을 둘다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혼이 이렇게 두 혼이 플러스 있는 것과 마이너스 있는 것이 만나 없어졌으니까 없다는 것은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무 속에서 재미도 나오고 정도 나오고 그리고 기쁨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무 속에서 절대 유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있다고 하는 순간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욕심을 냈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창조 지식이 나오지 않아요. 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은 어디가 있냐면 없는 곳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곳에 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나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라고 우리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유요. 거기서 나라고 주장하면 거기는 있는 거예요. 금방 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는 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덕경도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무아예요. 불교도 무아거든요. 불교 선방에도 무아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무란 뜻이에요. 뭐. 이 무는 뭐냐면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일생에 살고 영원한 세계에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없는 쪽에 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가 됐어요. 부부 결혼이라고 했어. 나 하면. 그거는 참 순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0이 아니에요. 순도 100% 0이 아니라 순도 100% 무가 아니에요. 얼마나 순도 100% 무가 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든실하게
절대적으로 0이라는 그 어비트라고 그러죠.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쭉 가면 그곳에 그렇게 우러온 영혼으로 산 결혼해서 그 무로 잘 살다 간 조상들이 크게 있어요. 그걸 만나요. 순도 100% 가게 돼. 그 순도 100%의 무로 산그 조상이나 그렇게 산 무로 산 인간은 힘이 있어요.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 복 있죠. 복도 있고 창조 지식도 있어요. 그것이 신이 되는 거죠. 후손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복을 줄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순도 100%에서 무가 됐으면 손주의 에너지도 또 와서 와요. 그 에너지는 또 묶여 있어요. 순도 100%산 며느리에게 오겠지. 이 세상은 유무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지금 현실을 보이는 내가 엉터리로 살면 보이지 않는 쪽은 마음이 아파요. 현실에 보이는 내가 잘 살면 보이지 않는 쪽에서 기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치 그 야간에 그 야구 보는 것처럼 관객이 있는 곳은 어두워지죠. 영화관 얘기합시다. 영화관에 영화는 관객이 다 꺼졌지만 화면만 보였잖아요. 화면 속에 산 사람은 지금 무로 살아갈 실체고 스크린 봤을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쪽이라. 보이지 않는 쪽에서 쭉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이너스지만 합쳐서 무가 돼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알아요. 관객들은 알아. 조상들도 알고 신도 알아. 아, 저 애는 돌아올 수 있겠구나. 곧 만나겠구나. 그래, 그렇게 쭉 가. 그래서 끊임없이 무 쪽에서는 현상한 무하고 이렇게 우러온 영혼의 무가 서로 교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가라, 잘 가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무상생이에요. 유무상생이죠. 플러스 양은 유예요. 음도 유, 양유도 있어요. 양유. 무는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없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없는 곳에 와서 다시 있는 곳에 있다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만난 것은 있긴 있대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음유와 양유가 만나야 돼요. 이거 안 만나면요. 그리고 음유와 양유가 만나서 불을 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음유와 양유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주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헛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헛살한 게 되면 우리 그렇잖아요. 벼가 이렇게 뿌렸는데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그 녹색 그 벼대만 잔뜩 컸어요. 우리 그것도 있거든요. 배나무도 그래요. 배. 그럼 배그 나무 잔뜩 크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신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거 아니에요. 배나무가 배만 잔뜩 크고 배안 열면 그거는 인간이 그 배나무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신도 인간이 아이를 낳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헛산 거죠. 시청자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서 하는 어떠한 그 행위와 우주,
신이 하는 행위는 달라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순응하는 것은 신과 우주가 인정을 하지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신과 우주가 인정하지 않아요. 결혼은 플러스 유와 마이너스 유가 만나서 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주가 인정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예요. 이 자연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쉬워요. 순리에 따라가면. 시청자 여러분, 순리대로 우리는 무에서 와서 지금 유고, 유에 다시 무로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무 상태로 준비하고 죽어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에서 무로 와서, 아, 무에서 유로 와서 끊임없이 유만 있다가 한 번도 무로 이렇게 유가 무 만나서 제로가 돼서 무가 돼서 무에서 영원 살 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계속 무로만, 유로만 살다 가면 들어갈 수도 없고 준비되지 않아서 무의 세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힘들어도 견디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 키우는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할게 없어요. 우리는 자연의 이치대로, 신의 이치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신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무에서 와서 유가 돼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있는 동안 완전한 무는 아니지만 무로 돌아갈 수 있는 무기를 닦아 가야 돼요. 뭐 그것이 뭐죠? 있는 유와 즉 있는 유와 있는 양이 합쳐서 무가 돼서 무점을 쭉쭉쭉 찍고 가는 거죠. 완전하게 있는, 완전, 무는 완전한 무나 찍고 가서, 끝에 가서 이제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결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